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흠. 좋습니다. 저번 시간 복습이에요. 저번 시간에 사단원 첫 번째 피타고라스 정리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와 직계삼각형 변의 길이 했었고 도형의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전 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을 마주보는 변이 빗변, 가장 긴 변, 낀 두 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문자로 외우지 마십시오. 자리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빗변의 제곱은 직각을 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 다음에 각 한 변의 길이를 보면 우리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제곱근을 벗겨주면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양수니까 양수만 있는 거죠. 그래서 C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우리가 이걸 이항시켜서 A는 루트 C제곱 빼기 B제곱, B는 루트 C제곱 빼기 A제곱, 그 다음에 C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왜 이것이 되는 건지 증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좌표 표면의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원점과 한 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루트 OP는 루트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X2 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스 Y1의 제곱이 된다는 사실 배워서 증명 다 해드렸습니다.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입니다. 활용이 되는 거죠. 바로 L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피타고라스니까 L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것이고, 우리가 정사각형은 L은 루트 2A제곱이 됩니다. 루트 2A가 되는 겁니다. 루트 2A, A제곱이 빠져나오니까 루트 2A. 그 다음에 이제 입체로 가서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L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하나가 더 붙죠. 그 다음에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3A가 됩니다. 루트 3A.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해 드렸습니다. 루트 3A, 루트 2A, 루트 3A. 이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 배운 겁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 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높이와 넓이를 알아볼 것이고, 뭐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일반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알아봅니다. 그 다음 뿔의 높이와 부피입니다. 정사각뿔의 높이와 부피와 원뿔의 높이와 부피를 알아봅니다. 이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의 높이와 넓이입니다. 이것은 공식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와 더불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한 변의 길이 A인 정삼각형입니다. 높이 H는 2분의 루트 3A이고 넓이 S는 4분의 루트 3A제곱입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처럼 2분의 루트 3A, 4분의 루트 3A제곱. 선생님 왜요? 왜요? 자, 이거 증명 들어갑니다. 그냥 외울 때 증명 한번 해보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만약 혹시 잊어버려서 헷갈려, 이게 2분의 루트 3인지 4분의 루트 3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만들어 보는 겁니다. 외워두면 빨리 되는데 만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보는 보험을 두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여기가 증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분의 A죠. 그죠? 왜? 정삼각형은 꼭지 가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 수직 2등분 하지 않습니까? 2등변 삼각형이 이건 성질이기 때문에 정삼각형도 2등변 삼각형이에요. 두 변의 길이 같잖아, 정삼각형도. 그러니까 수직 2등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A의 절반. 그러면 이쪽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피타고라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죠? A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2분의 1 A의 제곱 플러스 자 H의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H의 제곱은 이항시켜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니까 4분의 1 A제곱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얘가 1이니까 4분의 1 빼주면 4분의 3 A제곱 맞습니까? 그러면 H, 제곱근을 벗겨주면 루트 뭐가 됩니까? 4분의 3 A제곱 맞겠죠? 그러면 4는 루트 4는 2니까 루트 3은 루트 4는 2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 못 빠져나오고 A제곱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H는 2분의 루트 3 A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죠? 오케이, H는 2분의 루트 3 A다. 됐죠? 자,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증명은 이각이 60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다음 단원 삼각비에서 배우겠지만 이 높이 H는 A 사인 60도예요. 삼각비에서 배워요. 빗변 사인 60도입니다. 근데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 A다. 곧바로 증명됩니다. 삼각비를 배우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이가 1 루트 3a가 증명됐어요. 그러면 넓이는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밑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a 곱하기 높이 h죠. 그런데 저 h가 뭐였습니까? 방금 전에 했던 2분의 루트 3 a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고 바로 증명이 되죠. 이겁니다. 했을 때 반드시 이것은 증명해보고 공식 알아달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높이와 넓이를 각각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높이 h는 2분의 루트 3 뭐가 됩니까? a 6이 되는 거니까 3 루트 3이다. 끝. 넓이 s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9 루트 3 되는 거 맞습니까? 응? 4936? 됐죠? 이렇게 우리가 뭐 쉽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공식만 외우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쪼개서 직각이니까 이게 3이니까 피타고라스 의해서 이 길이 구할 수 있겠고 이 높이를 알면 밑변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과 높이에서 공식 못 외우면 증명할 수 있겠죠?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일반 삼각형의 높이와 넓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삼각형이었어요. 정삼각형 공식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삼각형의 높이와 넓이는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듬 삼각형의 높이와 넓이입니다. 보시면 이듬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 같습니다. 양 끝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꼭지각에서 밑변의 수선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합니다. 이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오케이. 수직 이등분합니다. 도면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높이는 여기서 높이는 이거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A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2분의 1 A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B라고 한다라면 여기도 B가 될 것이고 피타고라스에서 H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꼭지각에서 수선의 발 내려. 그게 높이야. 수직 이등분합니다. 그럼 이거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은 이 공식이 딱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면 돼요. 루트 AB의 제곱 빼기 뭐예요? BH의 제곱.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이 높이가 H입니다. 넓이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아닙니까? 2분의 BC 곱하기 AH. 이건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알면 됩니다. 이 이듬 삼각형의 수선의 발은 밑변의 수직 이등분합. 이거 알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이듬 삼각형이 이런데 공식 저건 외우지 마시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2cm죠. 이거 공식 왜 외웁니까? 꼭지각에서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높이를 알아. 높이. 이게 수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듬 삼각형은 수직 2등분하죠. 그렇죠? 그럼 난 이 길이가 얼마? 6이 되는 거죠. 그럼 뭐만 구하면 돼? H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H의 제곱은 10의 제곱 빼기 6의 제곱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64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H는 8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할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12. 곱하기 높이 얼마입니까? 8이죠. 그렇죠? 그럼 6, 8, 48.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식으로 뭐하러 외웁니까? 쓸데없는 공식은 싹 버려. 알겠죠? 그냥 필요한 공식이 있겠고 쓸데없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구별을 못하죠. 선생님은 구별합니다. 됐죠? 문제는 이런 일반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정삼각형도 아니고 이듬삼각형도 아니야.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반 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그것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요. 무조건 꼭지각에서 밑변 수선의 발 내려요. 그럼 H가 있죠? 그럼 높이만 구해주면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높이 H를 어떻게 구합니까? 높이 H는 바로 이 BH와 이 AB.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겁니다. 아니면 HC와 AC.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두 개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갖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높이 구하는 겁니다. 이거 공식? 이거 외우지 마. 이 공식? 이 넓이는 외워야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건 알아야지.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공식들 다 필요 없어요. 높이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수선의 수직인 직선을 만들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그래서 피타고라스 만들면 됩니다. 이런 공식들은 공식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정삼각형의 높이, 정삼각형의 넓이 이런 것들은 공식화 시켜줘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됐죠? 넓이는 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정삼각형, 삼각형의 넓이 내는 공식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것들은 알아주시면 되겠고 좋습니다. 문제 풀게요. 바로 이거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딱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죠? 수선의 발 딱 내립니다.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오케이? 그럼 나는 요 길이, 요 길이를 X라고 잡아요.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21 마이너스 X가 되겠죠. 21인 거니까. 그러면 이쪽 직각삼각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쪽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직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높이 H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피터러스에 의해서 13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죠? 20의 제곱은 21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아, 이게 좀 어렵나? 두 개를 풀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가 요 h제곱을 여기서 이제 푸는 방법은 저 h제곱은 13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인 거니까 얘를 여기다 탁 집어넣어요. 이게 조금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울 2차 연립 방정식인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기. 됐죠? 자, 요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조금 어려운데 그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20의 제곱 이퀄 21의 제곱 빼기 42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3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이야 모양새만 화려하지 얘가 죽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저걸 이항을 딱 시켜주면 42x 미지수 좌변 그러면 21 제곱 플러스 13의 제곱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0의 제곱. 이거 이항되고 이항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42x인데 우리가 계산할 때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얘랑 합차공식 씁니다. 그러면 21 더하기 20 21 빼기 20 그죠? 빼기 13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야, 더하기. 됐죠? 그러면 이것은 41이고 이건 1이지 않습니까? 41 더하기. 얼마입니까? 이것은 13의 제곱은 13 곱해서 13이니까 169입니까? 169. 이 정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계산해 주면 210입니까? 210? 21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X는 얼마 나옵니까? 5, 4, 20, 5, 20. X는 5가 나오죠. 이렇게. X는 5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런 산수 능력 필요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뭐가 나온 겁니까? X는 딱 수선을 내렸어. 이 길이가 5야. 그죠? 그러면 높이 요 H는 피터러스에 의해서 H는 루트 자, 빗변의 제곱 13의 제곱 빼기 자, 5의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산수하면 됩니다. 그럼 루트 13의 제곱은 169 빼기 5의 제곱은 25 되는 거 맞겠죠? 그럼 25 빼주면 144죠? 144는 루트 144니까 12의 제곱이니까 12가 되겠네요. 그죠? 높이가 12가 되는 겁니다. 산수할 수 있겠죠? 그때 내가 구할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1 곱하기 높이 구했죠? 12라고. 따라서 약분 딱 시켜주면 6이 될 것이고 6이 12, 6이는 6, 126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예, 126 맞네요. 이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난 이것을 X로 잡으면 얘가 21 빼기 X다. 그럼 직각삼각형 이거 하나 나오고 이거 두 개 나오니까 피타로스 1번, 피타로스 2번. 그럼 H제곱이 기준 중간에 들어있어. 그것을 연결, 연립을 시키는 겁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식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X를 먼저 구해. 그럼 X 구해주면 높이 나오죠. 높이 알면 넓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쫓아오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이젠 입체로 갑니다. 정사각 뿔. 뿔이에요, 뿔. 뿔의 높이와 부피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정사각 뿔이 뭔지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정사각. 밑면이 정사각형입니다.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정사각 뿔입니다. 정사각 뿔. 밑면이 정삼각형이고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 뿔이에요. 밑면이 정오각형이면 정오각 뿔이에요. 이해됩니까? 밑면이 정사각형이면 정사각 뿔이고 이게 정사각 뿔이고 했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뿔은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과 높이죠.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아닙니까? 이건 초등 때 알고 계시죠? 중립 때도 배웠고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정사각뿔의 부피다. 그럼 부피를 구하려면 높이를 알아야 된다.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배웠던 평면으로 잘라요. 이 높이, 요 H를 구하고 싶은데 무조건 저것을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직각. 이 직각이잖아. 높이니까 밑면의 수직인 거니까. 그리고 요걸 딱 요렇게. 그죠? 그럼 이 길이가 B잖아. 응? 그럼 난 이 길이만 하면 되는데 이 길이. 이 길이는 이 길이는 요 정사각형이니까 요 대각선. 이 대각선의 뭐라고? 절반. 딱 절반입니다. 그죠? 그럼 요 대각선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얘가 AA야. 우리 배웠죠? 이것은 루트 2A입니다. 응? 루트 A제곱 플러스 A제곱이니까 루트 2A죠. 그래서 절반은 뭐가 됩니까? 2분의 루트 2A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피타고라스에서 내가 구할 H는 루트 빗변의 제곱에서 직각을 낀 이 제곱을 빼주는 거죠. 이거 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4분의 2A제곱이니까 2분의 1 뭐가 됩니까? A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콤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높이를 구했어요. 그래서 쪼개서 구하는 겁니다. 이 공식 외우지 마. 이 공식 뭐하러 외웁니까? 이게 쓸데없는 공식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걸 공식화시켜? 아니 미쳤네. 왜 공식화시켜? 그냥 쪼개서 평면으로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거고 이렇게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럼 높이를 알았어. 이렇게. 그럼 넓이는? 아 부피는? 정사각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밑넓이는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A제곱이 되겠죠. A 곱하기 A. 그 다음에 높이 H. 이것을 탁 대입해주면 부피가 나오는 거죠. 공식으로 뭐하러 외웁니까? 이것은 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아, 입체를 쪼개면 평면이 되는 거구나. 피타고라스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뭐 이거 나왔는데 이건 외우지 마. 알겠죠? 부피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부피는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이거. 그 다음에 기둥의 부피는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뿔의 부피는 그것의 3분의 1이다. 명심. 원뿔의 높이와 부피. 이것도 공식 외우지 마십시오.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원뿔의 높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게 모선이죠. 모선. 이게 뭐라고? 모선. 모선입니다. 원뿔의 그 옆선을 모선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L이 모선의 길이죠. 오케이? 그럼 이 높이는 어떻게 구해? 이 반지름 딱 냈더니 이게 직각이야. 이것이 직각 삼각형이 나오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H는 뭐라고? 루트 빗변의 제곱 빼기 반지름 제곱. 이게 모선의 길입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할 부피는? H를 구했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죠. 밑넓이는 원의 넓이죠. 그러니까 파이 r 제곱. 설마? 원의 넓이가 반지름 안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원의 둘레의 길은 2파이 r. 2파이 r 다시 한번 정리. 원의 둘레의 길은 2파이 r.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방금 전에 h 구했잖아요. 저거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끝. 이해되시죠? 이거 3분의 1 파이 r 제곱 곱하기 h 됐죠?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잎 속에 숨어 있는 피타고라스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이제 이게 뭔 말이 이해되죠? 어? 오케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각 풀의 높이와 부피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 한 별의 길이가 6인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에가 9cm인 이두면 사각형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 풀입니다. HC의 길이를 구하라. HC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HC. 요 길이. 그러면 저거는 밑면 오래 붙여 이렇게 정사각형에 대각선이 있는데 이렇게 대각선이 있는데 이것은 이등분 하는 거니까 바로 이 길이 말하는 거 여기서부터 요 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6이야. 여기가 6이야. 그럼 이 길이는 6대 6대 6루트 2입니다. 6대 6대 6루트 2.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절반. 3루트 2예요. 끝. OH의 길이는 어디 있습니까? OH의 이 정사각풀의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그려봐 이렇게. 이렇게. 이게 O고 이게 H고 여기가 C야. 방금 HC 구했죠. 뭐라고? 3루트 2라고. 이게 내 모르는 H야. 그럼 이 길이 지금 9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H는 빗변의 제곱, 9의 제곱, 빼기 요놈의 제곱, 9이 18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81에서 18을 빼줍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H가 나오겠죠. 이거 뭐 산소는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3루트 7 됩니다. 됐죠? 그럼 높이를 구했어. 이제는 부피를 구하래. 부피는 어떻게 구해? 부피는 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66에 36 곱하기 높이 H 3 루트 7. 됐죠? 약분 딱 때려치면 정답은 36 루트 7.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사각형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개고 쪼개고 쪼개시면 돼요. 기본 단위로. 그 안에 피타고라스가 숨어 있는 겁니다.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밑면의 반지름은 4cm고 모서의 길이가 8cm 원뿔의 높이야. 이 그림상에 이 모서의 길이를 8cm라고 보여주니까 이건 땡큐한 문제인데 안 보여주더라도 이 글자만 읽어도 원뿔의 모서이 뭔 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모서이 도대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옆선의 길이입니다. 그랬을 때 높이. 높이는 얘죠. 또 높이는 H는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 8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맞습니까? 이거 산수하시면 높이 그냥 나오죠? 그렇죠? 이것은 4 루트 3 나옵니다. 산수는 여러분 맡길게요. 그럼 부피 V는 뭐가 됩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그럼 파이 곱하기 반지름 4의 제곱 곱하기 높이 4 루트 3 뭐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3분의 얼마입니까? 4, 4, 16, 64 64 루트 3 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분의 64 루트 3 파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아니 세제곱 센티미터 부피니까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 길이는 센티미터.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좋습니다. 답이 없네. 피타고라스 끝났습니다. 오늘 배운 총론이 들어갑니다. 자, 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정사각형의 높이와 넓이, 일반사각형의 높이와 넓이, 쪼개라. 그다음에 뿔의 높이와 부피, 정사각뿔의 높이와 부피, 원뿔의 높이와 부피. 이거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해봤습니다. 결국 높이와 넓이는 한 별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 이게 가장 중요해. 가장 많이 나와. 불러. 시작. H는 봐요. 벌써 끊겼지. 여러분이 직접 증명해보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서는 기억이 안 나. 배운 기억은 나. 근데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2분의 루트 3 A. 넓이는? 그렇죠. 4분의 루트 3 A제곱. 이거 반드시 알아둘 것. 이건 공식적으로 2분의 루트 3 A, 4분의 루트 3 A제곱, 2분의 루트 3 A, 3분의 루트 3 A. 이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 이등사각형 높이와 넓이는 이것은 공식 외우지 마라. 쪼개라. 이등사각형 꼭지점이 비율의 순환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한다. 직각삼각형이 두 개 나온다. 이게 절반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피타고라스가 보입니다. 그럼 H는 루트 AB의 제곱 빼기 BH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죠?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끝났지 뭐. 오케이? 이거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일반사각형 높이와 넓이는 우리가 무조건 꼭지점에서 가장 긴 변에 따라 수선의 발 내려. 그러면 이것은 직각삼각형이 두 개 생겨. 요거 하나와 요거 하나가 두 개 생기는 겁니다. 얘를 x라고 잡아. 그럼 얘는 이것 빼기 x가 되는 거죠. 그죠? 선분 bc 빼기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피타고라스 하나 나오겠고 피타고라스 두 개 나와.
그럼 h가 가운데 끼어. 연립시켜서 x값을 구해. 그럼 x값을 알면 h를 구할 수 있어. 그러면 h를 알면 밑변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곱하기 높이 하니까 넓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공식 이거 외우지 마. 이거 외우지 마. 응?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푸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좋습니다. 정사각풀의 높이와 부피입니다. 정사각풀은 밑면이 정사각형이에요. 옆면은 2등면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뿔이에요. 그리고 역시 수선의 발. 직각삼각형 나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HC를 구하는 겁니다.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절반 HC를 구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H를 구하는 겁니다. 높이를 구하는 겁니다. 높이 구해주면 3분의 1 곱하기 밑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부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됐죠? 자, 원뿔의 높이와 부피입니다. 역시 모서리의 길이가 1입니다. 높이가 H고 반지름이 R입니다. 이게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H는 피타고라스 루트 L의 제곱 빼기 R의 제곱 H를 구할 수가 있겠죠. 부피는 3분의 1 뿔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을 갖추고 고등학교 올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더라도 이 정도는 갖추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케이. 다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각비 들어갑니다. 도대체 삼각비가 뭔지. 중학교 때 대충 배웠습니다. 배웠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과생들은요. 목숨 걸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삼각비고 특수각 30도, 45도, 60도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무엇인지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삼각비의 값, 삼각비의 선분의 길이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0도와 90도에서 삼각비의 사인 0도가 얼마고 사인 90도가 얼마고 코사인 0도가 얼마고 코사인 90도가 이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거 두 가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정리 잘 해주겠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100점으로 가는 길 쉽게 가르친 선생 넘버원 이지 군이었습니다.